모델링 작업을 어느 정도 했으면 파일을 중간중간 저장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엔다캐드는 여기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 뭐 PC 저장 이메일로 보내기 있는데요. PC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한 파일은 나중에 이제 모델링을 수정하거나 뭐 치수를 바꾸거나 했을 때 불러와서 사용하면 좋겠죠. 모델링 작업을 이제 새로 시작하다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작업을 불러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일에서 열기는 그 파일을 완전히 열어버리는 거고요. 파일 추가하기를 통해서 다른 엔다캐드에 저장해놓은 모델링 파일을 가지고 와서 계속 작업을 여기에서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델링 파일을 STL 파일로 내보내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파일에 내보내기 기능이 있는데요. STL로 일단 하나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구가 나오는데 보면 지금 제가 이 새가 여기 공중에 떠 있거든요. 근데 이제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링이 바닥에 안착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작업 평면에 붙이기를 선택을 하고 내보내면 좋겠죠. 도형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열어보면서 제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0 기본값으로 해서 PC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모델링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엔다캐드에서 이렇게 공중에 떠있던 새가 지금 바닥에 같은 레이어 1층 바닥에 붙어서 STL 파일로 내보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그 정밀도를 물어본 게 이게 구형이 완전히 동그랗다라기보다는 조금 각져 있거든요. 지금 각진 닭에서는 사실 그걸 볼 수 없지만 이 구에서는 확연히 보이는데요. 자, 이 엔다캐드에서 정밀도를 조금 바꿔서 파일을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여기 이 작업 평면에 있는 모든 모델링이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팔찌를 선택을 하고 이 선택한 도형만 내보내기를 하려고 합니다. 파일에서 선택한 것만 내보내기가 활성화가 되죠. 모델링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찌를 선택을 하고 내보내기를 선택한 것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값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100이랑 그 다음에 10이랑 내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정밀도가 10으로 내보내기 한 9가 붙어 있는 팔찌의 모양입니다. 3D 프린터로 아마 직접 뽑으면 저렇게 약간의 각진 삼각형의 느낌이 분명히 보일 거고요. 반면에 이제 정밀도를 100으로 올려서 뽑은 팔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렇게 둥글둥글 모양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모델링 한 거에 따라서 이 정밀도를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형이지만 뭐 이렇게 약간의 각진 느낌을 일부러 주기 위해서 정밀도를 낮춰서 뽑는 것도 재미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엔다캐드 파일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불러오고 그리고 3D 프린팅을 위해 STL 파일로 내보내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